안녕하세요. 평대차변 벼락대신 노영아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환경이 주어진다면 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하려고는 덤비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일부러 하려고는 하진 않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냥 순수히 가요. 거부 안 해요. 거부 안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내가 전생에 승이었대요. 스님이었는데 아마 죄를 좀 많이 지었나 봐요. 이제 여자를 많이 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이게 이제 무당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없지 않아 좀 이렇게 좀 반항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죠? 그냥 받아들이고 나니까는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 지금 무당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이 남한테 내가 뭐라도 말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나이에 또 앉아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도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배신을 당하고 어떻게도 하지만은 신령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사니까 배신당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일부러 억지로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주어진다면은 하겠다는 거죠. 예. 그때는 이제 수면 좀 먹고 뭐 난리를 치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아니까. 근데 모르는데 저 전생 기억 다 지우고 나면 또 어떤 방향이 일어날는지는, 이 정신 갖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성길로 안 가면은 아마 무속 쪽으로 오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게 뭐 일반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 더불어 살아가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하나의 하나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깨달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환희심을 얻는데, 일반 사람들은 무당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니 그런 기도 해요. 스님들처럼 성기도를 하거든요.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한 단계씩 밟고 올라가는 그거를 갖다가 느끼고 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몰라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는. 나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그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올라가진 않아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더라, 어떤 계단까지 올라갔더라는 거는. 뭐가 재미냐면 이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들어오다 보면 그 순간에는 막 환희심이라는 건 어마무시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막 진짜 희노애락이 다 스쳐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참 좋아요.